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 작가가 쓴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단비. 자, 단비 Lead the School Parade. 그래요. 단비라는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와서 학교에 간 첫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. 작가는 애나 킴이라는 한국 작가고요. 한국 출신의 작가이고, 그림을 전공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굉장히 그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. 이제 프로필에 보니까 음악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에게 본인이 어느 날글 쓰는 것에 재주가 있는 걸 알고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낸 책인데, 이 책이 2020년에 나왔거든요. 2020년에 나와서 아시안 퍼시픽 어워드라는 상도 받았어요. 아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의 작가들에게 주는 어린이 책 상인데 굉장히 권위 있고, 또 예, 책을 많이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책으로 상을 받게 돼서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,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때 어떤 책을 읽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이들에게 자아 형성, 아이덴티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책은 담비라는 아이가 첫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코믹북 책, 만화책으로 그린 거지요. 근데 담비라는 뜻은 sweet rain이라는 뜻이잖아요. 비가 이제 스윗한 비가 비라는 뜻인데, 그 뜻에 맞게 아이가 굉장히 스윗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없고 잘 나눌 줄 아는 그런 소녀인 것 같아요. 첫날 학교에 갑니다.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인 것 같아요. 부드럽고 색연필로 그려 느낌을 내서 굉장히 보기에 좋고요. 다음에 표지에 보시면 나왔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는 장점은 주인공이 굉장히 이게 그림책으로 보면 그림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림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책이에요. 언어가 통하지 않고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가 미국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인데, 보면은 단비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하지만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아이예요. 그런 게 나오는 장면이 선생님이 이제 여기는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고요. 소개할 때 굉장히 떨리죠. 근데 선생님이 이름을 써보라고 해요. 자기 소개에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당당하게 칠판에다가 단비라고 쓰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죠.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내가 어떤 언어를 못하는 걸 되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, 여기서 단비라는 소녀는 굉장히 좀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는,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소녀인 것 같아요. 좌충우돌 하루가 지나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이제 쭉 나와요. 점심시간인데 엄마가 맨 앞에 보면 도시락을 굉장히 큰걸 싸주십니다. 5단 찬밥, 폭풍 갈때 싸는 그런 도시락을 싸주시는데,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젓가락질 하는 것 가르쳐줘서 친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그려져서 나와요. 그러니까 영어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읽게 되면 쉽게 따라 읽을 수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림이 많이 보던 익숙한 어떤 그런 그림 스타일에다가 따뜻하고 너무 이렇게 거칠거나 그러지 않고,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얘기잖아. 아이들이 여기에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지금 한국어만 쓰니까. 낯선 세계에 사람들에게 갔을 때 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가 충돌할 때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, 저는 그게 인트로덕션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, 이 책이.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다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어차피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, 같은 영어를 쓰든 한국말을 쓰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꼭 영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더그 세계에 내가 잘 섞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길잡이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뭐 4살, 5살 학교 가기 시작한 아이들 읽어주셔도 좋겠고요. 그다음에 읽으신 다음에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
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, 또 내가 먼저 배운 것이라면 친구가 가르쳐 줄 수 있고, 또 내가 모르는 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전혀 이 책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한국에서 이 본인 작가 본인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거죠. 한국에서 와서 학교 처음 가서 떨리던 나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대한 책이니까 아이들과 같이 해서 읽어보시고,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지요. 코로나 때문에 책에 대한 프로모션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발견해서 이제 보게 돼서, 저희 아이는 좀 컸기 때문에 도서관에 갔을 때 이렇게 한국 작가가 쓴 책이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. 자, 단비 리더 스쿨 퍼레이드, 아이도 같이 읽어보시고 많은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